안녕하십니까. 오락진행자 유홍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 지난번에는 이제 전라남도권, 그리고 이번 출전은 이제 전라북동권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좀 급 변경했습니다. 지금 이 충청남도권에서 이제 붕어가 비춰진다고 해서 지금 달려왔어요. 지금 여기 온 곳은 충청남도 태안, 여기가 이제 태안입니다. 태안 갈마리수로. 여기 뭐 갈마리수로 하면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 낚시인, 이 수도권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극히 없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 뭐 항시 이 시기 때 아주 큰 씨알 붕어를 아주 그냥 뭐 마리수로다가 보여줄 만큼의 큰 아주 막 이 자원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한 작년 그리고 한 2, 3년 정도 해가리를 했어요. 좀 이제 큰 씨알을 안 비춰주고 좀 작은 씨알들 그런 붕어가 좀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시기에 좀 노려볼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달려왔습니다. 오늘 바람이 상당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진다고 했는데 분명히 봄은 봄입니다. 근데 저의 봄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이제 좀 한번 자리로 이동을 해서 오늘도 한번 재미있는 낚시 한번 즐기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니? 아따, 아이고. 나오긴 잘 나온다. 아이고. 안 나오겠다고. 아이고야. 에이, 멀리서 나오는 것도 변화 없다. 아이고, 이거 뭐니? 아이고, 이거 뭐니? 이야, 이 갈머리에서 이런 놈이 나오네. 나 참 기도 안 찬다. 네? 이게 희한해졌어요. 이게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잔씨알들이 많아졌어. 이게 아무튼 좀 이 상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배수 자원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 충청남도권이 태안권,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요. 배수 자원이 상당히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그래요. 한 2년 3년 뭐 해가리 하듯이 요런 뭐 잔씨알만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번에도 그러네요. 올해는 좀 틀릴까 싶었는데 올해도 아주 작은 붕어가 나오네. 그래도 이제 여기에 큰 붕어가 상당히 많으니까 또 한번 큰 붕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첫 수는 5치로 시작합니다. 딱 입질을 보니까 잔씨알이야. 지금 이 대편성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뭐 최 한 15분 정도? 근데 이제 붕어가 한 마리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씨알은 아주 작아요. 이제 뭐 한 5치 정도. 근데 제가 지금 대편성을 이제 수초 안쪽으로다가 이제 2.4칸부터 저 우측으로 던지긴 했어도 실제로 보면은 한 20대만 던져도 되는 곳이에요. 제가 옆으로 쳐서 그러는데 좀 짧은 데 위주로다가 이제 수초 쪽으로 붙이고 저 네 대는 저 수초 바깥으로 수초하고 상관없이 맨 땅에 저 좀 원거리로 한번 던져봤어요. 뭐 아주 원거리는 아니어도 이제 42대, 40대 그 정도 저리 던져봤습니다. 입질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씨알이 상당히 작아요. 입질을 하는 걸 보면은
지렁이 한 마리를 쉽게 생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입작은 붕어들인데, 이게 그래도 좀 큰 씨알이 나올 것 같으면 어느 만큼의 이제 준척이나 뭐 그런 붕어들이 입질이 좀 뜸하죠. 뜸하다가 한 마리 올라오면 준척급 붕어가 올라오는데, 아, 지금 이 상황이 좀 심각한데, 요렇게 잔씨알들이 나오면 얘네들이 이제 때로 뭉쳐다니다 보니까 계속 잔씨알들이 나와요. 근데 저기 먼 원거리는 입질은 없는데, 오히려 저런 상황이 좀 낫습니다. 큰 씨알을 보기에는 조금 기다려 보면은 입질이 오면은 좀 씨알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수초 안쪽으로는 아주 잔씨알이 붙어 있네. 왔어. 아이고, 여기도 그런 마찬가지. 아이고, 잘 떨어졌다, 야. 최고 큰 거는 얼마짜리 잡으셨어요? 네? 최고 큰 거는 얼마짜리 잡으셨어? 한 마리 다 아주 툭 끌고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돈도 나오긴 나오는구나. 잔씨알들이 너무 많아졌어. 5박 7일 정도는 좀 많이 나왔어요. 예. 제가 지금 이 잡은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이제 갈대 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심이 이제 갓 쪽에는 한 60 정도, 그 저 원거리가 한 80에서 90 정도 나와요. 이제 저 이제 수초가 없는 건 순초 안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갓 아주 바짝 붙이다 보니까 수심이 아주 얕아요. 그 지금 요런 시기 이제 뭐 산란이 인접한 요런 시기에는 이렇게 또 물탁도가 탁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은 수심이 뭐 한 60cm 그 정도만 나와도 붕어를 보는데 충분한 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붕어가 들어와서 이제 먹이 활동하기도 좋고 또 이제 산란장으로다가 아주 좋은 그런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산란이 끝나고 그 이제 좀 어느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저기 본류권 아주 좀 깊은 수심 중에서 이제 고기가 좀 나와줘요. 근데 지금 이런 봄철 산란 전 산란 철 그때까지는 이런 포인트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먹이 활동하기도 좋고 이제 산란장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상당히 핫한 곳인데 아무튼 이 몇 대 동안 씨알이 좀 잔씨알들이 나왔어요. 이제 예전에는 아주 나왔다 뭐 이제 뭐 대형급 붕어들 막 사자도 이제 우습게 나오고 그러던 곳인데 최근 몇 해는 아주 잔씨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제 두 마리, 한 마리는 나오다 떠지고 한 마리 뭐 잡으니까 뭐 이제 다섯 치 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월척급까지는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아이고, 이런 지렁이 한 마리를 못 새겨. 지렁이 한 마리를 못 새기고. 씨알이 자라. 얘도 입질은 여기저기서 오는데 입질이 지렁이를 못 새겨. 예, 지금 입질하는 걸 보면은 아주 작은 씨알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말에서 손맛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아주 바늘도 아주 조그만 거, 그리고 미끼도 아주 조그만 거, 아주 떡밥도 이제 뭐 이 콩알 낚시하듯이 하시면은 마리수는 이제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마리수를 그렇게 뭐 보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제 채비 그대로 갑니다. 이제 바늘은 뭐 저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뱅에 먼저 한 9호 정도 뱅에 바늘로 치면은 그 정도 쓰는데 그래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렁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상황을 좀 봐서 이제 뭐 도저히 안 돼갖고 붕어를 좀 선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옥수수도 좀 써보고 또 그러고 이제
지렁이가 안 맥히면 글루텐도 한번 써볼 참이에요. 일단은 이제 지렁이로다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산란철이고 이렇게 좀 이런 봄 이럴 때는 지렁이가 또 아주 그냥 잘 맥히죠.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일단은 지렁이로 시작을 합니다. 아따, 아이고. 아, 예. 좀 실망스러운데. 붕어 씨알에 좀 실망스러운데.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야,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보다 조금 낮긴 해도, 이게, 저 이제 수초 밖으로, 펴놓은 거는, 그나마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씨알 면에서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네. 야, 이번에 올 보면은 좀 큰 씨알이 좀 비춰주지 않을까 하고서 여기 기다리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요건 6치. 아, 고기는 상당히 예쁘다. 4자 돼서 보자. 가, 놀아. 잘 놀고 그러는데 끊어서 미안하다. 세상 구경 한번 한 거지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입질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지렁이 한 마리를 생기지 못하는 그런 씨알들이에요. 다 뭐 여기저기서 삐죽삐죽해. 그러니까 뭐 저 거의가 이제 5치 정도, 6치 정도 그런 그 작은 씨알들이에요. 좀 기다려 볼게요. 이제 미끼를 좀 상황을 봐가지고 의외로도 또 이럴 적에는 또 그루텐에 큰 씨알이 좀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루텐 한번 써보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뭐 이 입질이 좀 뜸하더라도 옥수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니까. 아, 나오긴 잘 나온다. 야야야, 어이씨, 너 어떻게 그렇게 걸어? 아, 이놈. 잠깐 한눈 팔았더니 글리 들어간다고? 자식, 조그만 놈이 머리 쓰네. 응? 조그만 놈이 머리 써. 아주 잘 씨알 선물 보기는 좋네요. 여기는 이제 낚싯대 두 대 들고 쌍포로 다는 이제 아주 이제 콩알 낚시하면은 잘 나오겠어요. 얘네들은 아주 이제 요 조그만 것들은 공격성이 되게 이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콩알 낚시 아주 적은 반으로다가 아주 미끼를 조그맣게 갖고 하면은 그냥 요거는 이제 1분에 한 마리씩 잡아내는 부호예요. 아, 예쁘게 생겼어. 그래도 가둬라. 오지 마 임마. 또 왔다. 저. 아. 아. 자주 입질을 자주 보는데 아 좀 반갑지가 않은데. 아, 미끼를 바꿔봐야 겠어요. 좀 이렇게 좀 빨리 취하면서도 좀 이제 좀 또 혹시나 이 지렁이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글루텐으로다가 한번 바꿔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5시 반 정도 됐어요. 지금 입질, 요런 시간대가 입질이 좀 상당히 이제 활발한 시간대인데, 갑자기 바람이, 아까 그렇게 불던 바람이,
어우, 상당히 추웠습니다. 어우, 지금 마저 아까는 너무 추웠어요. 그냥 바람이 보니까 그냥 상당히 추웠는데 순간 바람이 잤어. 아, 낚시하기 아주 이 밤에는 좀 낚시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글루텐 한번 개봐야겠어요. 예, 지렁이로는 아닌 것 같아. 글루텐 개고, 글루텐도 아니다 싶으면 이제 밤에 옥수수로. 여기가 보면은 이 주변에 낚시인이 상당히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서치를 뭐 자주 비치지를 못해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해를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이제 또 이제 이곳도 낮낚시가 활발하고 밤낚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낮낚시 위주로 하고 밤에는 최대한으로 서치를 적게 비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낚시 즐기러 왔는데 방해를 드리면 안 되죠. 최대한으로 방송을 안 찍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피해를 안 드리는 방향에서 해볼게요. 아, 입질은 계속 오는데 기대감이 없네. 기대감이 좀 생기게 만들어 봐야지. 글루텐은 한번 써보고 옥수수도 한번 써보고. 예, 지금 이제 글루텐하고 지렁이하고 이제 따로따로 써놨는데 지렁이의 반응은 확실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글루텐은 반응이 없고 지렁이에는 반응이 많은데 아주 작은 씨알에 그냥 톡톡 찍고 말고 조금 끌고 가고 말고 아주 이제 입이 적은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적어도 한 5치 정도 4치나 5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지렁이가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붕어를 유혹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근데 씨알이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해 가지고 글루텐 한번 써보는데 조금 지켜볼게요. 이제 글루텐에도 이제 잔씨알이 나온다. 뭐 특별한 저기가 변화가 없다 싶으면은 또 이제 좀 입질이 좀 뚱하더라도 옥수수를 한번 써볼게요. 아, 마리수는 뭐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사이즈에서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해. 이거 봐요, 봐요, 봐. 이거 봐. 아주 그냥 뭐 지렁이 한 마리를 못 생겨. 아이고. 안 나오겠다고 네가 응? 네가 안 나오겠다고 지금 버티는 거야? 아이고, 이거 뭐 해가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잔시알들이 지금이 두 대는 지렁이 달고 나머지 이제 일곱 대는 제가 이제 총 아홉 대를 폈는데 일곱 대는 이제 글루텐을 달았어요. 글루텐을 달자마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글루텐은 뭐 옥수수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독 지금 지렁이에만 이제 나오는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요만한 씨알들이에요. 지금 글루텐을 좀 반응이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글루텐을 달았는데 꼼짝을 안 해요. 조금 더 지켜보고 이런 뭐 전혀 반응이 없다 싶으면은 다시 지렁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릿수를 잡아내면서 그중에 이제 좀 큰 씨알이 나와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아니 뭐 지렁이에는 뭐 이제 여지없이 이런 거예요. 이제 5치 6치 조금 더 글루텐 반응을 한번 보고 요거 두 대 지렁이 달았는데 유독 지렁이만 나와 지금. 예, 이제 완전히 밤이 됐습니다. 아, 밤낚시 시작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이 케미컬 라이트가 이제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요. 이제 날씨가 흐리거나 어두워지면은 낮에는 이제 안 들어왔다가 어두워지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예, 지금 불이 전체적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밤낚시 시작이라는 걸 딱 이제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해가 딱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서 입질이 딱 끊겼어요. 이제 글루텐으로 바꿔서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여기 왼쪽으로 두 대 이제 지렁이다라는 거는 그냥 연신 움직였었는데 지금 입질이 딱 끊겼습니다. 네, 제가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뭐 해 떨어지기 전 그리고 해 떨어지고 한두 시간 그 시간대는 좀 집중해서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뭐 가장 이제 하루 중에 가장 입질 빈도수가 많은 시간대 이제 그 시간대가 이제 요 해 떨어질 쯤하고 이제 좀 아침에 새벽 시간에 이제 동트기 전후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입질이 없어도 이제 뭐 나오면 좀 큰 씨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이제 늦은 밤보다는 입질 빈도수가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제가 글루텐으로 써서 입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렁이를 써서 입질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입질이 뚜껑 켰어요. 근데 해 떨어지면서 아무튼 이제 또 낮 시간에 주 어종이 이제 5치 6치다 보니까 그런 씨알들은 이제 어두워지면 거의 이제 많이 들어가요. 이건 이제 그렇게 설치던 이제 잔 씨알들은 또 이제 좀 입질이 입질 빈도수가 뚝 떨어지고 이제 한 마리가 와도 조금 이제 씨알이 이제 낮지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그 낮 시간보다는 난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그거보다 더 죽은 씨알은 안 나오겠지. 5치 6치 네, 이렇게 입질이 없다가 이제 한번 나오면 그래도 좀 씨알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잔 씨알들은 아주 공격성이 이제 원체 좋다 보니까 뭐 또 이제 여러 마리가 마리수가 아니라 떼붕어로 뭉쳐다니다 보니까 한번 그냥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나옵니다. 입질 뜸한 거 보니까 이제 한 마리가 나와도 조금 괜찮은 씨알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제 대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지만 좀 괜찮은 시야를 보고 싶다 하는 바람을 가졌지만은 이제 좀 듬직한 시야를 그런 거를 좀 기대해도 될 시간이고 내일 아침까지 그래도 이제 뭐 월척 이상급 여기에 이 주로 나오던 이제 4자급 그런 것들을 요 최근에는 잘 안 보여줘도 그런 것들도 이제 한두 마리는 한 마리 정도는 나와줘서 많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나올 거예요.